예, 오늘 지금 우리 가족은요. 이 바나나 밀전병하고 자색고구마 밀전병을 했어요. 근데 바나나 밀전병이 정말 강추예요. 아, 맛있네요. 향기가. 냉동된 바나나를 꺼내다가 그 익을 때부터. 계란 묽게 해서 계란 하나 깨넣어 가지고 밀가루 묽게 해서 전 부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쪽 면을 익힌 다음에 뒤집어서 거기다 바나나 얹고 그 위에다 조금 밀가루 그 국물을 살짝 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했는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아, 거기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니까 참. 오늘 이제 전복 스파게티에다가 바나나 밀전병, 자색고구마 밀전병에 이렇게 과일에다 밥을 식사를 맛있겠네요. 아, 맛이 좋아요. 이 저기 바나나 그 밀전병이 자색고구마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해 먹는 건데 오늘은 그 자주 해 먹는 바나나에다가 냉동 바나나를 넣었더니 속에서 그 향기가 아, 바나나를 같이 밀전병 속에서 구워서 나오는 향기가 대단하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지금 식구들대로 이걸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다 깨끗하게 비웠어요. 깨끗하게 다 비워버렸어요.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바나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고.